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하셨다는 가정하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만났다는 가정을 또 전제합니다. 사드 현황과 관련돼서 우리의 입장을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. 한미 공동의 우리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었다. 그렇지만 이것이 국민적인 동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위에 이것을 추진할 때 알겠고요. 그러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당하다 하지 마라 라는 설득을 좀 해보시죠. 솔직히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관도 임명권자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취향에 맞게 임명하는 겁니다.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거 아닙니까? 맞죠? 그때 민주당 누구하고 연락을 해서 어떻게 그때 박지원 대표 박지원 대표 공약했습니다. 그때 원내대표로 원내대표로 네.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거 솔직한 게 좋습니다.